지금 이제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 게 이게 뭐냐니까 수자원 공사라고 하는 곳에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기를 하다가 이걸 누군가가 신고를 해서 한국기록원에서 직원들이 지금 나가서 이 중에서 파기해서는 안 될 문서를 파기한 게 있는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시점을 전후해서 발생한 강의하고 있는 녹화 시점 그 전에 발생했던 사건인데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을 때쯤이면 이건 아주 옛날 일이라고 생각될 겁니다.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수자원공사라는 곳에서 사대광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그 사업과 관련되어진 자료들을 무단으로 폐기하다가 누군가의 신고에 의해서 이렇게 한국의 국가기록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걸 설명을 드려야지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을 때 수자원공사라는 게 없어졌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없어질 것 같아. 조만간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 정부 조직도입니다. 대통령을 지금 강의 녹화하고 있는 시점에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을 이제 정점으로 해서 각 부서가 이렇게 있어요. 중앙정부라 그럽니다. 중앙정부가 있고 그리고 지금은 그림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지방정부가 있어요. 도청, 시청, 뭐 군청, 구청 이런 것들이 있고 제일 말단에는 읍면동 사무소가 또 있어요. 있고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업도 있어요. 그걸 이제 공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공사들도 있고 그리고 또 비영리 기관도 있어요.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비영리 기관. 한국 정부로부터 일정한 주기로 회계 감사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기관들 있죠. 이런 거 어쨌거나 다 합치면은 대략 한 500개에다가 그리고 읍면동 사무소가 4,000개 이것저것 합치면은 대략 10,000개 안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와 관련된 기관들의 숫자 맥시멈 10,000개 정도를 보는 거예요. 이런 10,000개 기관들이 이렇게 방금 이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엄청난 양의 이 어떤 문서들을 생산하고 있죠. 생산하고 있고 그 문서들이 잘 생산되고 잘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기관이 또 있어요. 그게 국가기록원이고 이 국가기록원 자체도 또 문서를 생산하고 또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죠. 이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비용은 둘째 손치고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렇게 뉴스에 타는 것도 있지만은 뉴스에 타지 않고 알게 모르게 묻혀버리는 것들은 뭐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이게 정부 문서의 형식입니다. 경인 아라뱃길 사업 국고 지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이러한 비용들을 현격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줄일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문서의 위변조나 폐기나 삭제가 불가능하게 되죠. 그게 바로 블록체인 기술의 주된 용도입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게 한마디로 한 번 있었던 일은 영원히 그 기록이 남고 그 기록은 결코 수정되거나 변조되거나 위조될 수 없다. 이게 블록체인의 모토예요. 그러니까 국가기록원과 같은 이런 시설에 적용하기에 가장 완벽한 예시가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약 50회 정도의 에피소드에 걸쳐서 여기 국가기록원을 실제로 어플리케이션, 블록체인 기반의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과정을 쭉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어떤 범용 아키텍처입니다. 제네럴 아키텍처. 전반적인 골격을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인 시스템을 코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실제 상세 임플멘테이션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준 문서라고 한 게 뭔지 블록체인 기반의 문서가 어떻게 생성되고 어떻게 유통되며 어떻게 보관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알고리즘과 코드를 작성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고 실제로 그 내용을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뭐 수자원공사라든가 뭐 체육진흥기금이라든가 올림픽위원회라든가 한국 정부와 관련된 어떤 기관이나 기구에도 한번 다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 적용할 때 각각의 기관과 기구에 따라서 성격이 조금 달라지겠죠.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는 문서의 양식과 그죠? 그리고 수자원공사의 문서 양식이 서로 같을 리는 없잖아요. 그런 다른 것들을 임플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임플멘테이션 부분은 각자 여러분들이 팀을 짜서
혼자 사기는 힘들 거예요. 한번 건강관리보험공단 이런 데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린 내용들은 오픈에시 플랫폼 백스와 오픈에시 플랫폼 강좌의 기초를 두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본문 내용들이 전개됩니다. 여기를 만약에 안 보고 오신 분이 있다 그러면은 이것부터 먼저 보시고 오셔야 됩니다. 대학원 입문 과정이죠. 지금 수업 내용은 대학원 수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학원도 MIT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만하게 그냥 볼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뭐 C 알고리즘이라든가 파이썬 코딩 이런 과정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작성하려고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일단 모든 문서는 전자문서입니다. 종이 문서는 없다고 가정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어떤 개발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코딩은 자바스크립트, 프론트엔드입니다. 그리고 백엔드는 어랑을 쓰셔야 돼요. 나는 백엔드 파이썬 하고 싶어. 왜냐니까 난 파이썬을 너무너무 좋아해. 그렇다고 해서 파이썬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팀들하고 소통이 안 돼요. 그리고 어랑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다 생소한 언어일 거예요. 이것도 제 강좌가 있잖아요. 그 강좌를 보시고 어랑 언어의 문법을 익히신 다음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건 백엔드용입니다. 펑셔널 프로그래밍이고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OOP, 객체지향 프로그램 언어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잘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쓸 거는 CycleJS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를 쓸 거예요. 그거 역시 펑셔널입니다. 따라서 자바스크립트를 잘 안다고 하시더라도 CycleJS는 또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것도 강의가 올라가 있으니까 그 강의를 참조하셔가지고 프론트엔드는 이거, CycleJS, 백엔드는 이거, 어랑 이렇게 하기로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진행하는 것을 제가 도와줄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외 다른 팀들과 또 서로 여러분들이 소통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누구는 고로 하고 누구는 파이썬으로 하고 그리고 팀들마다 제각기 다른 걸 쓰게 되면 그럼 곤란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모든 문서는 트랜잭션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 트랜잭션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트랜잭션 비트코인의 트랜잭션하고 같은 겁니다. 블록체인의 트랜잭션이에요. 문서가 트랜잭션이다 라고 하면 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텐데 그걸 곧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블록체인 기반의 블록체인 중에서도 4세대입니다. 4세대 블록체인 기반의 국가표준 문서체계를 만든다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째, 이거는 블록체인의 특징입니다. 특징인데 항구적으로 보관됩니다. 그죠? 기록이. 그리고 책임과 성과의 소재가 명확합니다. 누구 책임이고 누구의 성과인지가 위변조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국가기록원 등 관리기관이 불필요하죠. 그죠? 그리고 문서를 배포, 가장 큰 장점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이거예요.